I don't really know what comes next. I'm just doing my best, even though I'm so stressed out. Everything just feels like a test. America. 에피삼.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하천에 통발을 나와가지고 잡히는 걸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 저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연천 아니면 인제 같거든요. 그거 맛있겠는데? 뭐? 제 여기 저거 청둥우리가 왜 저기냐 리바. 자, 그래서 요 하천만 보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미국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심을 덜어드리려고 오늘의 미끼를 조금 특별한 걸 사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칠면조를 사왔는데, 요 칠면조를 또 한국에서도 팔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칠면조 사는 장면을 찍어왔습니다. 보고 가시죠. At this mart, I can buy turkey. English market. Yeah, seafood. Salmon. 양념 살몬. Chicken. Beef. 아, 이 정도면 미국인인데? Excuse me, where is turkey? Are you talking to me? 칠면조요. 터키 다리야. 오, 진짜 크다 근데. 진짜 칠면조 터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칠면조를 통발에 넣어놓고 하천에 뭐가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잡을 건데, 또 미국하고 통발 또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 그렇죠, 미국까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미국까지가 유해동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동물이거든요. 오늘 오파라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미국까지 사나요? 아, 저는 보통 바다로만 나가가지고 미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까지를 미국 살면서 잡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바다로만 다녀가지고. 자, 여러분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가 열어놨거든요. 자, 뭐냐면요, 미국까지의 전용 통발입니다. 자, 요것도 또 사고 왔으니까 한번 장면 보고 가시죠. Hey guys, here is fishing supplies. Oh, very pronounced. Hello. 네, 씹었어요. 이거. 아, 맞아, 이 통발. 자, 여기 미국까지가 박혀있어, 아예 대놓고. 진짜 사왔습니다 여러분. 영어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 통발 지금 바로 한번 설치해보고, 통발을 설치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 사이에는 가재 낚시도 해보고 손으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있을 지 없을 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가자. 렛츠고. 자, 여러분 이제 요 통발에다가 칠면조를 넣어볼건데, 일단 통발은 3개니까 하나는 통째로 넣어버리고 하나는 반으로 나눠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 크다. 근데 이게 진짜 작은 편이에요. 원래는 저것보다 훨씬 커요. 닫겠습니다. 네, 닫아주세요. 클로즈. 영어로 해, 영어로. 외국이잖아. 다 딸버섯. 딸버섯. 여러분 이렇게 하나 완성됐고, 자, 그럼 이거 반 잘라야 되는데 또 그냥 손으로 자를 수 없으니까 저희가 메이드 인 아메리칸 나이프를 사왔습니다. 손 드시면. 어떻게 저 이거 뼈 끊을 수 있어? 못 끊지. 내가 끊어볼게. 내 낡은 알지? 보여줘. 빨래. 안 돼. 그러면 이 살만 조금 적출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 살 있죠? 살 여기다 던져버서. 나이스. 닫아버렸. 영어로 뭐예요? 클로즈 버렸. 그렇죠. 클로즈 버렸. 눌러야지 이게 열려요. 아, 역시 오파라님이 UCLA 출신이거든요. 너 UCLA 뭔지 알아? 오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개를 넣었고, 자, 요거를 다른 지역에 각각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러 가볼게요. 자, 저런 수풀 있죠? 저 수풀 사이에 넣어놓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 가재들이 저런 수풀에 많이 숨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바닥 지형이 거의 다 진흙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가재가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야, 미국 가재 있는 거 아니야? 앞에 나와 있으면 개꿀인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잡았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도 밑자 본전으로 타지 와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있어? 거짓말.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거? 딱 비치니까 저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 유해동물 내끼. 아, 여기 아니구나. 보호종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잡아서 먹습니다. 보호종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치면 여기서 미국까지 잡은 게 참가자 잡은 거라서 지금 굉장히 재밌고 흥분돼요. Very exciting. 일단 그러면은 통발을 먼저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고 있어. 노 리발 very much. 자, 여러분들 첫 통발은 롱발 유튜버가 한번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여기다 묶을게. 어디? 여기. 아, 거기 너무 커가지고 안 묶일걸? 오파랑이 진짜 있었어요, 미국 가재? 아, 진짜 있었어요. 여기 원래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저 여기 처음 와봤어요. 근데 지금 보셨다고 하니까 엔더피 갑자기 개빡도네, 또. 개빡도네 영어로 뭐지? 도그 파이팅. 야, 여기, 오! 미국 가재 나왔어! 야, 뭐야. 야, 걸어 올라오고 있었어. 우와, 미쳤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미국 가재인데, 무늬랑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더 밝아요. 원래 시뻘거거나 좀 검은색을 띠는데, 지금 얘는 밝잖아요. 이게 어디에 사냐에 따라 좀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색은 색이 변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연한 걸 수도 있어요. 스마트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스마트. 이거 미국 가재예요? 도종 가재예요. 개웃기다. 야, 일단 얘 킵해야겠다, 그지? 야, 어디다 킵해? 여기 그냥 던져두면 킵이지. 킵렉이야. 와, 개흥분해. 나오니 미국에서 미국 가재 잡다니. 어떻게 보면 개 한심하다. 여기 어때? 여기 가운데? 자, 여러분 던질게요. 무심하겠죠? 프라이 뭐야, 저기다 던진다고? 롯데타. 영어였죠? 롯데타. 여기 그냥 바로 앞에 떠볼게요.
던져버려. 자, 여러분 마지막은 또 우리 현지인. 현지인이 토종가지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여있는 데가 좋거든요. 던지지 않습니다. 역시 토종가지를 위한 이장. 유일하게 지금 미국 가재를 한국에서도 방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미국 가재 통발을 다 설치했고 이제는 아까 그 7만주에 좀 남은 걸로 가재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칸 스타일로 한번 껴주세요. 오, 여기 앞에다 바로 떨궈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와요? 물이 있어. 근데 미국 가재들은 닭보다는 터키를 좋아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아, 닭보다는 7만주를? 그럴 거예요. 잘 모르네. 저는 바다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기다리는 동안 손으로 한번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잡았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런데 애들이 아까 기어 올라와 있었는데, 자, 요 뜰채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런 수풀 같은데 뒤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뒤져볼게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미국 가재 방생이거든요. 여기서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나 너무 해보고 싶었어. 토종 가재인데. 죄송해요. 좀 불편해요. 조금 그래요. 자, 요 사이 한번 조져볼게요. 제발, 제발, 제발. 네, 없어요. 저거 뭐야? 저거 미국 가재 아니야? 내 눈엔 100%인데. 오케이. Hey, what's up, man? Here, I like it. 오케이, 리발레기. 제가 잡았습니다, 리발레기. 이거 암컷이에요. 왜냐면 집게가 지금 크지 않거든요. 그러네. 오, 아파, 아파. 진짜 물려보게. 안 아파요? 별로 차용하네요. 하이저인데? 진짜로? 근데 이 오파라이님이 주특기가 참는 거죠? 제가요? 잘 참는다고 들었는데? 지금부터요? 디지털 X 했네. 아니, 이거 놔야겠다. 아니, 진짜 괜찮아? 네, 근데 이 친구 안 넣었는데요? 이거 가야겠다. 와, 나 물렸을 때 진짜 아팠는데. 어때? 괜찮아요. 그냥 살짝 자국만 났어요. 피도 안 나고.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아니, 아니. 자, 여러분, 일단 얘네는 킵할게요. 들어가라. 개코, 개코, 개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미쳤다. 방꺼 잡으면 물려보신다 그랬죠? 아니요. 이거는 물릴 수 있어요? 얘는 사이즈 보세요.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이런 게 그냥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아까는 심지어 육지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헤이 푸파. 뭐야? What the fuck? 뭐야? 딴딴따란. 오! 뭐야? 허그 허그. 오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여기 방생 안돼. 유해동물이야. 토종가재예요. 잠깐만, 얼굴 한번 잡아볼래? 오야야,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해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미국까지 굴이거든요. 진흙이 있는 곳에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야? 누구요? 여기 있다. 여기 새, 새. 아, 흰부리래 끼? 뭐야? 오리 아닐까? 쟤 먹어도 돼? 먹자. 오, 간다. 여기 뭐 알 있나? 오리 미국에서 먹어도 돼요? 잡아서?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미국 올 때 제대로 엽총 사가지고 올게요. 어디니? 크로우피쉬 리발레키들아. 오, 야우. 잠깐만, 놓치면 안 돼. 야, 안 놓치지. 샹크스다, 샹크스. 랭크스. 넣으세요. 풀방이에요? 한 마리는 될 것 같아요. 한 마리는. 들어가서 즐겨라. 거기 물고기. 저 송사리 아니에요? 잡을 수 있어? 미국 송사리 외래종이잖아. 여기 그냥 외국이야. 근데 딱 손 느꼈는데 살수율이 좋아. 여기 있네. 오, 새끼다, 새끼. 수영하고 있네, 맞지?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이고, 그래도 유해동물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맞다. 죄송해요. 방생? 미국까지 방생! 괜찮아, 여기 미국이야. 부럽다. 나도 거기 통에 있는 거 한 마리만 줄래요, 방생하게. 잡았어? 어디? 아까 똑같은 데 있지? 나갔어? 여기 있다. 갔다. 피부를 놓친 것 같은데. 뭐야? 토종 보호단체? 야, 나중에 가져가고. 햄버거 먹으면 금방 자라요. 햄버거 먹어, 얘네? 햄버거랑 피자랑 뭐야? 아까 사이즈 보셨죠? 미국이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사이즈나 양이 너무 대박이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 먹었는데 진짜 두 달 끊겠더라. 두 분도 잘하신 것 같은데? 오파라인 잘 치네. 탐나네. 한국에서 나랑 같이 해볼 생각 없어요? 미국에서 해볼 생각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새끼 한 마리 발견. 새끼. 잡아줘. 여기. 개코다, 개코. 암컷인데 개코. 잡았어? 이야. 자, 그럼 새끼랑 엄마랑. 조심해. 야, 새끼 놔줘. 나도. 잠깐만. 너 방생. 오케이, 나도 방생해봤어. 들어가라. 또 있어? 좋아. 아이스! 조그만 거 방생하자. 크다. 커. 야야, 가래. 나쁘지 않아, 이거. 얘 뭐, 돌 잡고 있어. 동전 놨듯이 딸깍. 숙여진 것 같은데. 와, 이 미국에서 미국 가재 잡은 거 재밌다. 방생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작은 거는 다 방생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쪽은 없어가지고요.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살 내야죠, 유해동. 토종이다. 지켜야 돼요. 야, 이걸로 미국 가재 때려잡자. 야구 좋아하세요? 왜? 커!
뭐야? 새알. 새알. 안에 있어요. 어? 진짜로? 진짜로? 헐. 아까 그 샌가 봐. 아까 그 오리 여기 지켰잖아. 아, 이거 가져와서 먹어도 돼, 근데? 법적으로? 미국법은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둥지 아닌 거 보면은 무정란인 거 같은데? 그냥 애가 놓고 갔구나. 무정란. 이거 무정란, 유정란 하는 거 빛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 무정란이네.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니,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그럼 일단 가져갈까? 무정란이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 품을게요. 어. 뭐야, 노린 거 아니야? 수상해. 이것도 혼자 발견하고. 준비한 거 같은데? 어, 이거 멘트 같은데? 미국 이중도입니다. 와, 대박이다. 오! 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고등개구리! 자, 여러분, 진짜 황소개구리입니다. 보이시죠? 우와! 자연산 황소개구리잖아, 이거. 뜰채? 아니, 아니, 손으로 할 수 있어요. 얘 죽은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자고 있어. 얘가 눈 뜨고 자거든? 넌 뒤에 가지고 이렇게 슥 손 이렇게 딱 오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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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레까, 너 안 들리지랄까? 아우! 이거 먹을 거래. 오, 아니? 이게 유해동물이었으면 제가 지금 바로 먹었을 건데, 이거는 생 자연산 황소개구리, 진짜. 자연산 황소개구리? 아니, 뭐야? 미국 안 오면 못 보는 거야, 형. 오, 얘 길들였어. 오, 얘 말도 잘 들어. 오, 베스담 하고 있거든, 지금? 원래 미국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스킨십을 좋아해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하지 마. 자, 한번 수영하는 거 보자.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가. 우와, 자연산 황소개구리 봤어.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요 손데 지금 냄새 한번 맡아봐야 되거든요. 냄새 패티시 있어가지고. 좋아? 좋아. 저. 우와, 개 커. 이야. 이야. 제대로인데? 이거 수컷 진짜 큰 거다, 와. 야, 어떻게 놔야 돼? 우리 통을 또 바꿔왔지. 들어가라. 저기, 집게 있잖아. 너가 잡아봐. 아, 미스 났어. 아싸, 유해동물 방생.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못 잡으면 조금 쫄리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토종과제예요. 응. 내가 언제 유해동물 방생 해보겠어. 커. 나쁘지 않아. 잡았어? 오, 나이스. 잘 잡았네. 요렇게 해서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 오, 오케이. 오, 맞지? 오토릴리즈. 또 있어? 야, 여기 엄청 작네. 오. 너무 귀엽다. 괜찮아. 아, 토종을 보호합시다. 그쵸. 잠깐만요. 아, 토종이네요. 토종이에요? 그럼 방생? 살살 내려주세요. 살살이요? 예. 자, 여러분, 라스트 한 마리만 딱 더 잡고 통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라스트 있어? 라스트 있어? 오, 나이스. 자, 마지막 한 마리까지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통발 확인하기 전에 낚싯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없어요. 통발에 기대 걸어보죠. 또 통발 유튜버 히트TV 있는데 뭐 되겠죠? 그럴까?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통발 도착했는데 로고 형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제발. 없는 거. 오, 있다. 옆에. 어디? 개코. 와우. 야, 뜯어 먹었네, 여기 봐봐. 아, 먹었네. 이거 열어주세요. 쪼꼬미도 있네. 쪼꼬미는 살려주자. 네, 쪼꼬미는 버려버서. 야, 저런 거 방생해야 돼. 몇 마리야?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세 개까지 해서 다섯 마리. 그래도 여러분 좀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쓰레기통 같네? 맞지? 야, 이거 쓰레기통 판 거 아니야, 우리한테? 거기서 사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지금 알 품고 있어서 바빠요. 왜? 어, 터진 거 아니야? 찼어요. 어? 애가 찼어요. 발로 짰어. 느껴졌어요. 아, 유정란이네. 자, 여러분, 일단 다음 통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툴키. 있어. 세 마리. 얘도 먹고 있네, 저기. 오픈. 예. 자, 하나, 둘, 셋, 네 마리 잡혔거든요. 자, 그럼 얘도 또 챙겨볼게요. 자, 마지막 우리 미국인이 과연 토종과제를 지킬 수 있을지. 잡혀도 살려주겠습니다. 없어. 야, 너무 야, 큰데. 야, 완전 큰데. 꺼내보자. 취소할게요. 못 살려줄 것 같아요. 오, 여기도 얘도 있네. 얘 작아. 얘 방생? 이 정도면 방생해야 돼. 자, 여기서 대왕 한 마리 지금 건졌거든요. 얘 올라온다. 땡콩 맞아라. 통발 최종 조각. 하나, 둘, 셋. 일곱 마리에서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고, 또 여기에도 큰 거 있잖아. 여기도 있죠, 여기. 우와, 맞네. 야. 자, 한번 부어볼게요. 나와. 한 번에. 얘가 제일 크다. 오, 여기 물릴 수 있어요? 아, 제가 남자를 안 좋아해요. 남자랑.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넣어버리고, 자, 얘네 들고 바로 요리하러 가볼게요. 살살 달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정보가 정말 확실하지 않아가지고요. 여기다가 그냥 놓고 갈게요. 저희 구석에서 우리 같은 애끼한테 안 걸리게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토종과제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왔는데 뭐 먹어야 돼, 미국에서? 뭐 먹어야 돼요? 햄버거. 아이! 피자. 와! 그치. 미국까지 오늘 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끝. 자, 여러분, 근데 얘 먹으려면요, 미국까지 갑각류 그리고 민물입니다. 민물 하면 뭐 걸려요? 비브리오 페얼즈. 디스토마잖아. 자, 디스토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Let's take a shower. Yes, sir. 하나, 둘, 셋. 버려. 자, 그럼 바로 워터야.
아, 잠시만. 아, 발음을 너무 안 걸렸는데? 발음 한 번만 굴려주세요. 아, 아메리칸 스타일로 보여줘요. 아메리칸 스타일. 오케이. 하나, 둘, 셋. Water, yeah. water, yeah. 근데 이거 어떻게 씻어? 저희 강강주 실수에 칫솔이 있어야 되거든요. 칫솔이 없는데, 우리.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셋 중 한 명의 칫솔을 지금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칫솔을 쓰자. 그래, 나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영어 버전 있어요? 뭐? Rock, paper, scissors. Rock, paper, scissors. 아! 드디어 이겼다. 맨날 지다가.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은혜가 사준 거라고. 여행 간다고. 야, 리 발레 키더라. 근데 이거 알지? 이걸로 닦은 거 먹으면 둘이 감자 캡사한 거야. 다 셋이, 우리 셋. American is open mind. 조조조조조조조. 이게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미국 과자 조금 더러워 보였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에 있는 토종 과자니까 그렇게 더러운 느낌은 없어.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싹 씻어줄게요. 아, 구조도 좀 해줄? 아, 그거 좀 힘들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왜 힘들어요, 근데? 고운 맛. 아, 고운 맛. 아, 그러면은 비벼비벼는 괜찮아요?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비벼비벼. 오파라이가 다 살린다. 자, 이렇게 싹 다 씻어줬으면은 여기서 바로 얘 내장을 딸 건데, 자, 내장 어떻게 따냐? 자, 여기 보시면은 부채꼴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뚝 끊어요. 살살 끊어서 쫙. 오, 얘 내장이 허옇다. 보이시죠, 여러분? 한국은 검었지 않아? 한국은 검해. 얘 허옇은 게 뭐냐면은 못 먹었네. 아, 갑자기 가슴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괴롭겠네. 자, 요러면은 손질 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자, 요런 식으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 참, 여러분, 근데 오파라이가 이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면은 재밌거든요. 은혜도 이것만 3시간 혼자 했어. 그런 약간 라이코패스기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 열어서. 나긋나긋해. 벗어. 살살 빼주면. 오, 잘하네. 오! 이거 진짜 잘하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제가 다 할게요. 열어서 꺾어서 읍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크레이핏이 싹 다 씻어줬으면은 일단 얘네를 삶은 다음에 요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워러야. 댄비팅. 통. 야, 린덕션이네. 잠시만. 버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너. 너 개록 같다고 하려고 그러지? 아니, 개시끄러워. 자, 여러분, 이제 끓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뭐 할래? 원래 미국인들은 이렇게 놀 때 뭐예요? We just chill? 가자.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으면 바로 미국까지 insert. 삽입. 들어가라. 얘네가 이렇게 갑각류들은 붉어지잖아요. 붉어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뜨거워서. 1차원적이네,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뭐예요?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성분인데? 키토산은 아니에요. 너 키토산 낚으려 그랬지. 낚으려. 자, 여러분, 이렇게 미우까지가 아주 팔팔 끄기 시작하면 바로 턴 off. 앞에 발음 구리고 좋고. 야. 소리. 자, 일단 요 녀석들을 자, 여기 채반에다가 구워봐서 요거를 잠깐 식혀줄게요. 그리고 식혀주는 동안 뭐 해야 되겠어? 손질? 무슨 손질? Vegetable. 야, 오! 발음이 장난 아닌데? 발음 평가 한 번만 해주세요. Vegetable. 오, 좋아요. Really? Vegetable. Bully 좀 이상해서. 형은 R과 L 발음을 몰라. R은 R, L은 L. 오, 완벽해요. Vegetable. 오, Vegetable. Vegetable. 오, not bad, not bad. 야, 이거 그만해. 자, 그럼 이제 피자에 들어갈 야채를 썰어 볼 건데 뭐가 있어요? 파프리카. 약간 안 맞았는데 다시 해야겠네. 하나, 둘, 셋. 파프리카. 아, 나 아니었어? 아니야. 자, 그럼 먼저 파프리카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아, 이거 뭐야? 성훈아, 편집해. 라삭. 사무라이. 자, 다시 한번 라삭. 꼬르노.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썰어 버렸으면 버려 버서. 자, 다음은. 자, 이번에는 양파를 한번 썰어 줄게요. 드랍더. 자, 이렇게 양파 손질이 다 됐으면 버려 버서. 버려 버서.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 손질 싹 다 됐으면은 자, 이제 미국까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버섯? 살만 한번 적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만 살을 하고 반은 약간 느낌있게 꼬리 그대로 살 적출하지 않고. 왜냐면 토종이잖아, 여기는. 괜찮아? 토종은 괜찮죠? 오리지널. 네이티브.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몸통이랑 꼬리만 한번 분리해볼게요. 트위스트 아웃. 야. 트위스트 아웃. 와. 왜? 이건 뭐예요? 뭐, 어? 낚싯줄 아니야? 실 같은데? 아, 나 이거 컨텐츠 안 할래. 나 안 먹어. 너가 제일 많이 먹어. 여러분, 이런 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 와가지고요, 이런 실 따위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먹으면 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돼. 하지만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살 한번 빼주세요. 와, 와, 여러분, 이거는 미니 랍스타랑 사실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트위스트. 와, 형 진짜 잘 간다. 보고 이런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벗는 거 잘해. 디스커스팅.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은 살을 까지고 나머지는 굳이 까지 말자. 귀찮아. 귀찮아가 영어로 뭐예요? 귀찮아? Sounds good. 진짜 영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까지 성질 다 됐는데 피자 이제 톡 잠깐만. 어? 어? 저 오파라님 발기가 영어로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피자를 만들 건데 이게 팔더라고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버섯. 여러분 그냥 피자예요, 맞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토핑을 싹 한번 뿌려 보도록 할 건데 또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지? 자, 여기다가 일단 뭐 발라야 돼? 토마토. 토마토. 와. 와. 나 셰프 된 느낌이야. 두릅게 못하네, 씨. 아, 내가 다 베이스 깔아놓고 지금 받아먹게 하는 거잖아. 콜리가 잡아놓고 형한테 맨날 주듯이. 말하지 마. 형, 혹시 촬영 중에 화장실 다녀와도 돼? 갔다. 제가 오파라이가 저 못 먹잖아. 매운 거 이런 거. 매운맛 한번 보여줘야지. 아, 너 자꾸 고춧가루 있지? 기다려봐. Red pepper. 이게 진짜 알아서 하셨어. 금간대 오른쪽. 어, 여기 여기. 표시하나요? 어, 뜯어져 있네. 요만큼. 오케이, 오케이, 요만큼. 오케이. 너무 많은데. 아, 괜찮아. 자,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지금 빨리 넣어가지고 사사사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먼저 덮어.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치즈를 쏴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 잘 기억해. 자, 여러분 이렇게 피자를 다 덮었으면 우리가 모짜렐라 피자를 또 하나 사왔습니다. 피자를 한 번 더 해야죠. 왜냐면 미국은 피자가 아니라 치즈. 전혀 미스테이크. 자,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편하게 편하게. 자, 이렇게 치즈 깔아주고, 자 그다음에 베지터블 이렇게 쫙 그냥 뿌려주면 되죠, 맞지? 자, 여러분 이렇게 양파랑 파프리카까지 다 있으면은 저희 올리브를 한번 쫙 뿌려주도록 할게요. 열어봤어? 국물 어떻게 하니? 마셔야지 가위바위보 신 사람. 안 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예. 원래 이거 미국에서 계속 마셔요 원래. 어, 진짜 마셔? 먹는 거야? 진짜 마셔? 맛있어요. 진짜로? 맛없건데? 사실 맛이 이렇게 액 이 정도는 아니야. 과장한 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궁금해서. 아, 마셔봐, 마셔봐, 마셔봐. 좋아요. 어, 괜찮네. 자, 여러분 이 올리브를 쫙 올리브 좋아해요? 야, 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해놓고 마지막 뭐예요? 아메리칸 과제. 도전 과제. 참가제. 오, 껍질채로 하면은 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피자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자, 여러분 이렇게 피자 토핑 싹 다 완성됐으면은 이제 오븐에 구워야 됩니다. 이게 팟시예요. 300도 핫시면 섭씨는 몇이에요? 이거를 32를 뺀 다음에 9분의 5로 곱해주면 돼요. 암산 가능한 거예요? 5, 4, 3, 145. 우와. 아니에요. 자, 열어봐서 들어가라. 오, 추워. 추워. 닫아버려. 아, 이 톤이 너무 좋아. 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싹 다 된 거 같거든요. 자, 한번 열어주세요. 우와. 와, 여기다 올려주세요. 라, 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요? 손으로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왜, 왜, 왜? 이거. 뭐야? 미국에는 이게 집에 있다고? 원래 있어요, 이렇게? 처음 봤어요. 라싹, 라싹. 다 봤다. 왜, 왜, 왜? 사무라이. 개 좋아. 와, 잘 자르네. 피자집에서 일 해봤겠는데? 아메리칸 피자. 아, 도미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까지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주얼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에 세 조각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근데 피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솔직히 피자를 감별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거의 중식이니까. 그래서 오파라이가 먼저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를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 골라주세요. 역시 야, 이거 껍질 없는 거 먹으려고. 기생충 안 먹으려고. 한번 먹어볼게요. 축축. 맛있다. 오, 맛있어. 진짜로? 진짜 맛있어. 진짜로? 자, 우리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껍질 있는 부분은요 딱 여기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딱딱하지 않아? 제일 바삭하죠. 그냥 크리스피 같아. 자,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치릅치릅. 와,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양파가 아이고. 떨어졌어요. 타이밍 지르네. 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자, 요 미국까지 요거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한번 떼서 먹어볼게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추룩추룩. 어때? 형, 요것만 떼서 먹어봐. 추룩추룩. 와. 개맛있지? 팔아도 될 정도예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형, 미국 오자. 이거 팔아가지고 영주권 따게. 좋은데? 괜찮지? 응. 추룩추룩. 아니 카메라 보고 해야지. 자기 만족. 카메라 안 보고 그냥 혼자. 자, 이제 한 조각씩 순삭하고 마지막 조각 한번 먹어보자. 오프라인 이거,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자, 제가 제일 큰 거.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추베르. 추룩추룩. 와. 와. 맛있다. 맛있지. 네, 맛있어요. 형이야? 형이야? 으이, 바보야. 형이 먹으면 어떡해? 이, 내 계략이었다. 어?
보고 형 왜 그러세요?